29만 8,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은, 는 동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건설 / 중공업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하여 신설되었음. 주로 전력산업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 차단기와 산업 생산설비 등에 필요한 전동기, 기어 등을 생산 판매함. 이 외에도 건설 사업 분야에도 진입해 있음. 또한 현재 각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70kV 50화 GIZ 및 154kV 션트 리액터, 컴팩트형 변압기 등을 연구개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6월, 주, 효성, 존속기업, 지주회사, 으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중공업 및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신규 설립되었음. 대시 전력산업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 차단기와 산업 생산 설비 등에 필요한 전동기, 기어 등을 생산 / 판매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SOC 사업 등 건설 사업도 참여하고 있음. 대시 국내 중전기기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 LS일렉트릭과 더불어 시장을 과점 중에 있음. 재무 대시 국내외 전력 수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변압기, 차단기 등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건설 부문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연가 구조 저하와 인건비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비용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한국전력의 노후화 전력설비 교체 투자 증가와 글로벌 원전 사업 확대에 따른 전력망 수주 증가,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효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8,03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52위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932만 4,548주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효성중공업의 퍼은 24.23배이고 추정 퍼은 1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만 1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58원이고 추정 EPS는 4,67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10만 1,0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만 6,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03억 원, 441억 원, 12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0번지억 원, 마이너스 193억 원, 765억 원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7번지 86%이고 유보율은 1976.3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 -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 -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만 6,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만 6,70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만 3,0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종가는 8만 6,200원이며 주가가 효성중공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종가는 8만 6,200원이며 주가가 효성중공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효성중공업은 는 거래량 9만 2,904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1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5,2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4,026주, 한국증권에서 1만 3,092주, 키움증권에서 7,804순두주, 삼성에서 7,07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204순8주, 한국증권에서 9,2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792주, 키움증권에서 8,61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8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13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9,17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중공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